박서진이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고는 눈물을 보인다. 오는 7일 방송되는 KBS E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는 박서진 가족의 특별한 여름 휴가가 펼쳐지며 감동과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난주에 이어 문경에서의 휴가를 즐기는 이들 가족은 이번에도 다채로운 추억을 쌓는다. 관광파 박서진과 먹방파 동생 효정의 팽팽한 대결은 이번에도 계속되며 박서진은 가족을 위해 마지막 코스로 문경의 명물 온천을 선택한다. 박서진은 문경의 온천이 유명하다.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아버지의 등을 밀어드리는 것이라며 남다른 효심을 드러낸다. 하지만 훈훈한 분위기도 잠시 박서진의 아버지가 뜻밖의 이유로 온천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된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아픈 비밀을 알게 된 박서진은 당혹감과 충격에 빠진다. 그는 30살이 돼 큰 결심으로 도전한 소박한 버킷리스트였는데 속상하고 슬프기도 하고 내 자신이 창피했다며 진솔한 심정을 털어놨다. 아버지가 그동안 자식들에게 말하지 못한 사연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한편 박서진의 어머니와 동생 효정은 몰래 온천에서 빠져나와 박서진의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장면도 그려진다. 두 사람은 손수 장소를 섭외하고 직접 풍선을 불며 꼼꼼하게 파티를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생애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생일 파티를 받아본 박서진은 예상치 못한 선물에 감동하며 눈물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그는 받는 게 어색했다. 늘 주기만 해서 그런지 받는 게 미안하고 이상하게 느껴졌다며 솔직한 마음을 밝혔다. 한편 박서진의 둘째 형 박효용의 부재는 그가 가족의 중요한 날인 생일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첫째 형 박효원과 셋째 형 박효준의 건강 악화와 죽음은 박효용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첫째 형 박효원의 병간호 중에 무심코 던진 말은 그에게 평생의 죄책감을 안겨주었고 이는 이후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또한 박효용은 형제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객지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이 시기는 그에게 있어 매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는 가족 내에서 중요한 행사나 기념일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들의 죽음 이후로는 가족 모임이 오히려 그에게 큰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현재 박효용은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는 박서진이 부모님을 위해 마련한 가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박효용이 가게를 지키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가게 운영에 집중해야 하는 책임감 때문에 생일잔치에 참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서진의 생일잔치는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날이었지만 박효용에게는 형제들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와 죄책감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를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을 위해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박효용에게는 더 중요한 일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